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팀장 박경수라고 합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울산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예술인분들, 그리고 예술 강사님, 그리고 기관 담당자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공모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재단 문화예술본부장님, 김동수 본부장님을 내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동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여기 한 100명 올 것이라 했는데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너무 이 장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조금 한 분씩만 좀 참석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아마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장소 공간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사실 그 우리 유에코에서 하면은 아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셔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고 가시는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요 시내 가까운 곳 우리 아르코에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오시고 꼭 한 분씩만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은 넓은 다량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사업 설명은 울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 세 가지 사업을 크게 분류를 하고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마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잘 들으시고 또 공모 지원서를 신청하셔가지고 모두가 즐겁고 참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사실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산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울산의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울산이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울산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거의 1월이 다 가고 2월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내일 모레 되면 또 우리 진짜 설 아닙니까? 설날 가족과 화목하게 잘 보내시고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라 문화예술학교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담당입니다. 이렇게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혜 담당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예은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지 담당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모 개요, 그리고 공모 분야,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섯 개 공모 분야별 사업 담당자가 운영 기준과 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운영 기준을 안내한 후에는 신규 협력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꿈다랑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언제든지 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총 5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월 6일부터 이번 달 말일인 2월 29일까지 총 24일간 진행이 되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2월 29일까지 16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5개 공모 분야의 총 지원 예산 금액은 11억 2,600만 원입니다. 선정 규모는 총 56건이고 3개 사업의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저희 재단 또는 저희 센터 누리집에 있는 서식 내려받기를 통해서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 분야에 대해서 분야와 선정 규모 그리고 공모별로 지원 예산 그리고 심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꿈다랑 문화예술학교입니다. 총 23건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원 총액은 5억 3,500만 원. 단체 기간당 최대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은 총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총액은 2억 3,500만 원. 단체 기간당 최대 지원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술교육은 15건으로 최대 단체당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선정금액은 3건을 선정할 예정이고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총 5건을 선정할 예정이고 기간당 3,280만 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심의 방법은 꿈따라 우리 동네 언제든지 문화예술교육사는 서류와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아만 PT 발표가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또 공모 분야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최대 두 건만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3일 이내에 한 개 분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되고 만일 포기 의사가 없다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액이 자동으로 선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포기 등으로 미선정 기관이나 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예비 기관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 수준입니다. 먼저 공통 자격 사항인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저희 울산시에 등록된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특히 공모 분야별로 신청 대상이 상이하므로 세부 자격 기준은 배포된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통 지원 배제 조건이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특히 상업 위주로 한 학원이라든지 동호회 단체는 지원 배제 대상이오니 공고된 공고문에 지원 배제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 자격 요건인데요. 주강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시면 되고요. 다만 언제든지 예술교육 1년 경우에는 2번과 3번의 조건 중 한 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 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에 대한 인정 조건과 경력에 대한 인정 조건은 증빙자료 제출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요. 특히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 신분으로 경력을 활동을 하셨던 분은 그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개별 자격 사항입니다. 꿈다락 문화예술교육학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야 되고요. 공공문화기반시설 및 위수탁시설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야 되고요. 공공문화기반시설 역시 위수탁시설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술교육은 창의예술교육특화프로그램을 기획하셔야 되고 실태조사라든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 문화예술 교육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보유한 문화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이어야 되고 특히 문화예술 교육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는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보유한 기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정의는요. 관련 법상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의무 배치 시설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다섯 개 분야의 공모의 유형별 운영 기준과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각 공모별 우리 사업 담당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꿈다락과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희 담당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울산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와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한꺼번에 안내를 드리고요. 구분되는 부분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기획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기획하시면 됩니다. 교육 장소는 공통적으로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만, 학교가 안 된다는 거고요. 학교 밖,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그리고 문화, 그런 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입니다. 지원 시 협력 공문을 제출하십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인데요.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할 때는 협력 공문 정도 또는 담당자 도장이 들어간 협력 내용이 들어간 정도만 제출하시고 선정이 되셨을 때 협약서를 첨부하시는 것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교육 방향은 사업 및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서 강의, 체험, 관람, 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 구성하시면 되고요. 예술, 문화예술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예술이 기반이 되지만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는 복합 문화예술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문화센터 또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교육 과정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술 기반 놀이 중심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되고요.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동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동네의 문화적 환경 또는 어떤 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의 기존 어떤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의 수요가 우리 동네의 특성이 될 수 있게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성인 대상, 청소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하시면 안 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운영 방식은 동일합니다. 교육 운영 대상을 모집하고 11월까지 교육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기수를 하나로 가셔도 되고 분리를 하셔도 되는데 분리하실 시 2기수까지 가능합니다. 교육회차는 25회차까지 운영 가능하고 1일 2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주에 2회차까지도 2회차 이상 하셔도 되는데 1일 하루에는 2회차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일 최대 3시간, 현장학습이나 성과공유회 등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교육회차가 최대입니다. 최대 25회차 외에 연구차시라고 5회차가 운영 가능합니다. 저희 뭐 현장학습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거 하기 전에 프로그램 아니면 아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연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연구차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강사, 보조강사가 팀티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강사가 한 명, 보조강사가 두 명이 원칙이고요. 예외 사항일 경우 주강사가 두 명, 보조강사 한 명을 하실 수 있는데 관련 사항이 발생 시 심의위원회 결정을 맡게 됩니다. 기간 단체별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뭐 강사비 포함해서 임차료, 재료비, 보험료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또 저희 참여 인력들, 강사나 기획자나 그 단체의 참여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 구입비 등도 편성 가능합니다. 운영 지원도 가능한데요. 뭐 연구차시라든가 아니면 교육 운영을 할 때 선생님들 식사 회의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강사 매식비 등도 편성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예산 편성 지침으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원 단체,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다가 올해 또 하시는 단체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가감 반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 즉 총괄 담당자나 강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에는 가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되시게 되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또는 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저희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운영 기획사업들에 필수 참석하셔야 됩니다. 워크숍이나 성과공유회 등등입니다. 다음으로 배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는 사업 이외에도 전문성, 교육과정,
교육 대상, 운영 역량 총 10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을 보시면 창의성 및 구성의 체계성, 작년도에 하셨던 분이라면 작년과 어떻게 개선이 됐고 방향이 다른지, 그리고 통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기능적인 게 아닌지, 지향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로 5개의 관련 10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은 지역문화 환경과 자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반구축사업의 마지막 공모인 언제든지 예술교육의 박은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든지 예술교육 담당자 박은지입니다. 언제든지 예술교육 운영기준 및 배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든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유아, 노인, 장애인 중 대상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는 대상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예술 장르별 복합 운영을 지향하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개발 의도, 주 교육 대상, 체계적 계획,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선정 후 7월까지 최소 8회차짜리 프로그램을 1개 개발해야 하고 개발에 필요한 연구 모임은 최소 5회차 이상이며 최소 1회차에서 3회차 이내에 교육 시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시 개발 연구 인력은 3명이고 일회적 자문위원이 편성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7월부터 9월에 재단 기획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8회차 중 대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1회차를 2시간으로 요약하여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단체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고 프로그램 개발비, 즉 연구 인건비, 컨설팅비, 시연 관련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교육 대상을 장애인 및 노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참여 인력 중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가점이 반영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는 필수이고 올해 새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포함하여 재단 문화예술 교육 사업 운영 시 필수 참석을 요합니다. 다음은 언제든지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진 자격 요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 인력은 해당 분야 전공자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가 요건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교육 시험 및 센터 기획 사업 수업을 운영하는 주강사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전공자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교육 시험 및 센터 기업 사업의 수업을 운영하는 보조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이렇게 최대 6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개발 인력은 주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고 구성된 인력은 사업 기간 내에 교체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배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술교육은 사업 취재 목적 및 프로그램 필요성 등을 보는 사업 이해도 항목 10점, 참여 인력의 역량, 역할 분담, 주요 활동 실적을 보는 등을 보는 전문성 항목 20점,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여부 등 교육 대상 항목 30점, 개발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및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 등 실현 가능성 항목은 20점, 시연 관련 모집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운영 역량 항목은 15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이것으로 언제든지 예술교육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에 대하여 박지혜 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설명드릴 박지혜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업별 20명 내외의 유아에게 수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입니다. 첫째로 교육 공간을 보유한 시설 및 기관이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외에 관내 지자체에서 직영 중인 문화기반 시설과 협약한 민간문화예술교육단체 또는 예술단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중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등과 사전에 협약하여 공모에 지원하면 됩니다.
교육은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예술경험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반복형, 기능 중심의 교육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 장소는 지원 신청 기관 자체의 교육 공간이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육 공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협력 시설이 배상 책임 보험에 미가입되었을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교육 기관 또는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협력 시설의 자체 공간 외 타 공간에서 수업은 불가하며 타 공간의 야외 수업 역시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입니다. 프로그램은 신규 개발 프로그램, 실행 중심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규 개발 프로그램은 총 3회차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면 되고 문화기반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로 찾아오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되는데 신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10회 이상 진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을 40회 이상 진행하면 됩니다. 실행 중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연구를 5회 이상 진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을 50회 이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경우 또는 보다 많은 영유아 기관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행 중심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단체 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이며 심의를 통해서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침입니다. 운영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은 문화시설에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1회차 수업당 최대 30수 운영하면 되고 1시수당 40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성과 공유입니다. 해당 교육 공간 내 교육 참여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행사를 필수적으로 1회 개최하면 됩니다. 성과 발표회 또는 성과 공유회 등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 교육 진행비, 결과물 등 제작비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비를 위한 학습연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제한사항입니다. 시설의 특성,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행사 주시진의 일회적인 교육, 그리고 단순 반복적이거나 기능 중심의 교육일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참여 인력 중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이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재단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에 필수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진 자격 요건입니다. 최대 6인까지 구성 가능하며 구성 인력으로는 총괄 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문화시설 지원 인력입니다. 총괄 담당자는 자격 제한은 없으며 프로그램 운영 총괄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강사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해당 분야 전공자로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역할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이거나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요건에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역할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업 운영하시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지원 인력입니다. 문화시설 내부 인력이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문화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덧붙여 목적에 따라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 전문가를 특강 강사로 섭외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배점 기준입니다. 배점 기준은 크게 사업 이해도, 전문성, 교육 대상, 프로그램, 운영 역량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에 대하여 윤예원 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공모에 대하여 설명드릴 네, 문화예술교육팀 윤예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 대상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과 같은 의무 배치 시설이나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한 공공지자체의 위탁 시설입니다. 위와 같은 기관 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여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사의 채용 기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한 분을 선정된 기관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대 기준으로는 만 39세 이하 및 자격 취득일이 3년 이하인 차를 우대해 주시면 되고 다만 해당 사업에는 최대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용 시 특정 성별에 대한 채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선정 기관에서는 블라인드 공개 경쟁 채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조건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근무하시면 되고 해당 기관 종사자와 동일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임금 조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이상 또는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시급을 준용해 주시면 되고 부가수당을 선정기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문화예술 교육사는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교육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와 관계없는 사무보조 업무 등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라는 사업명에 맞게 교육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로는 기관 자체 문화예술 교육 시설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12차 시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교육을 운영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기수를 분리해서 교육을 운영하신다면 기수당 8차 시 이상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은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12차 시 외에 교육 운영 전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데 연구차 시로 2차 시 운영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 교육은 최대 3시간까지, 현장 학습은 최대 5시간까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금액입니다. 기관별 3,280만원 지원하며 이중 프로그램 비로는 최대 1,300만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수당, 여비, 사회보험료 등 문화예술 교육사 1인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 가점 사항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 시설일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의무 배치 시설이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입니다. 그리고 필수 교육으로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그리고 교육 대상에 맞는 학대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점 기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이해도, 활동 기반 조성 여부, 역량 개발 방안, 운영 역량, 관리 방안입니다. 사업 이해도는 10점, 활동 기반 조성 여부는 20점, 역량 개발 방안과 운영 역량은 25점, 관리 방안은 20점이며 역량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셔서 공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울산문화예술교육 공모 세부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이번에 공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모는 저희 센터 누리집에서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누리집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 공모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해주실 때는 공모 대상이 문화예술 교육 단체 또는 기관이므로 개인이 아닌 단체 및 기관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하실 때 대표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넣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사무명과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인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PDF 파일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 후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공모 신청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좀 많이 몰려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2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시까지 제출된 건에서는 인정이 다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 탭을 클릭하면 사업별로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시고 사업별로 신청서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공모 내용과 신청서를 잘 확인해 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단체 기관명과 연락받으실 연락처, 이메일이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시간 내에 수정은 가능합니다. 네, 신청 먼저 해주시고 혹시나 중간중간 수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공모 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17시까지 들어온 파일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모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너무 딱딱하죠? 지금 주요 변경사항부터 이제 책자를 보고 조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세부사항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설명하면서 사실 다 말씀드렸던 건이긴 한데요.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변경사항과 뭐 유의사항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고기간은 조금 작년보다 당겨졌고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하시면 되고 17시 오후 5시입니다. 네. 신청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 공모가 작년에는 예술 중심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모를 유지하고 전체 규모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맞춰서 기획 공모는 통합돼서 일본 공모로 진행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 예산도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지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관이 한 개 늘어나면서 기관당 지원 금액은 3,28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구성도 사실 원칙은 동일한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에서도 나오겠지만 심의 결정 때 그 해당 문항을 반영해서 예외의 경우에 조금 더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는 행정인력 1명에 개발인력 2명이었는데 개발인력 3명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협약서는 신청 때 첨부하던 것이 선정 때 첨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대신 선정 때 협약을 하기로 했던 것과 협약이 안 되면 선정 취소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꼭 협의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 방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터뷰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유아만 PT를 함께 진행합니다. 유카스 시스템 종료로 인해서 올해 지원은 방금 안내드렸듯이 누리집을 통해서 공모 신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추후 정산, 교부 정산은 엔카스로 진행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차 지원 가능하고요. 저희가 뭐 작년까지는 3건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선정은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3일 이내에 한 개 분야를 포함하게 되면 예비 후보 단체 기관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신청서에
최대 금액으로 이미 작성을 해놨습니다. 세부 금액별 최대 금액으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 금액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득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청한 금액대로 교부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최대 금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관 단체 대상 의무 워크숍 등 의무 참석이 진행됩니다. 사업운영 지침이나 설명회나 의무교육 또 워크숍, 만족도 조사, 성과공유회, 모니터링 같은 기본적인 사업이 될 거고요. 그것은 선정단체 워크숍 때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기간과 사업운영지침을 준수해 주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운영지침의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미준수사항이 이미 기재돼서 교부가 됐더라도 나중에 정산이나 감사 때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획시부터 그 지침을 잘 확인하셔서 네, 작성 부탁드립니다. 추진사항 보고 및 성사실적보고서도 제출기한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준수하지 어려우신 경우에는 2025년 동사업을 지원하실 때 행정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 모든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과 시설, 그쪽에는 아마 건물배상보험이 다 가입이 아마 돼 있을 텐데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계획 작성하실 때 예산의 보험료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협력 협약 사업에서 꿈다락과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에서 특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되더라도 저희가 지원 결격 사유면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 강사 자격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증빙자료 제출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단체분들께서는 소속 강사들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이어서 나온 협력기관입니다. 협력기관은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분들께서는 하고 계시는 협력기관들도 있으실 거고 생각하고 계신 협력기관이 있으실 텐데 그 기관이랑 잘 하시면 되고요. 그 기관의 목적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모집을 했는데 새롭게 단체를 구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우리 단체분들 중에서 아직 같이 할 기관을 찾지 못하신 단체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쪽 연락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을 제가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25페이지를 보시면 꿈다랑 문화예술학교 편성 기준이 제일 포괄적이라서 이 기준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있을 질의응답 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 과목을 잘 보시면 이렇게 작년과 세부적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인건비로 총괄 강사와 특강 강사 등 다 인건비 통합을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래서 총괄 담당자 인건비는 회차당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회차. 그래서 1회차당 8만원으로 편성하시면 되고 교육 사업에 직접 큰 현장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회차별 금액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강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까지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주강사면 15만원, 보조강사는 9만원까지겠죠. 그리고 현장 학습이나 결과 발표회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5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작년과 바뀐 아까 안내를 드렸지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지원 신청 서류의 문항이 아예 요게 왜 예외적으로 주강사가 두 명이 돼야 되는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회차 외에 연구기간 5회차 필수인데 5회차 차수뿐만 아니라 시간도 똑같이 1회차에 교육과 똑같이 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 내 25차 과정 내에서 특강 강사를 편성할 수 있는데요. 특강 강사는 프로그램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차시니까 한 2회차 정도까지 특강 강사 편성을 하실 수 있고 특강 강사가 있다고 해서 주강사, 보조강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해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등급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사 교통비는 대중교통 일반석 실비를 지급합니다. 실비라는 말은 영수증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그 출발하는 곳, 가는 곳, 그리고 그 날짜, 그리고 금액 등이 나와 있어야겠죠? 그 실비를 지급하고요. 실비가 아니라 자차를 이용했을 때는 그 강사의 거주지와 그 다음에 울산까지의 통상 시외버스 요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부산이다. 부산에서 특강 강사를 불렀다 그러면 부산과 울산의 특강 강사 요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특강 강사 편성하실 때 그분의 그 특강 강사비를 이렇게 교통비까지 편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관내 강사는 당연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주강사, 보조강사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교통비에 관해서. 원고료도 편성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외부 강사일 경우에 원고료가 측정이 가능하고 요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상 편곡 및 작곡이 필요하실 경우에도 요 표의 기준에 따라서 26페이지 보고 계시죠? 편성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인건비였습니다. 다 통합해서 인건비로 됐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 수용비 중에 행사 홍보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현수막이나 배너 등 제작을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도서 인쇄비는 인쇄물 제작 등에 쓰시면 되고요. 역량 강화 활동비는 선생님들 참여 인력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는 이 장르와 관련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모품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고요. 그 단체나 기관의 사무용품으로 쓰시는 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당연히 괜찮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료, 보험료 등 공무 관련 전차 시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같은 그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하시면 됩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서는 무료 임차가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 뭐 차시 중에 특별하게 임차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상 그런 게 필요하면 임차를 할 수 있으십니다. 기자재도 임차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차량도 임차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반 용역비입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그 문화예술 교육 단체나 예술 단체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용역을 외부 용역을 줄 때 가능하고요. 그냥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용역을 주시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그 업무를 하시는 업태와 종목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차 같은 경우에도 임차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인데 임차비를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불인정될 수 있으니 꼭 그 업체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상 공연 관람을 하신다거나 또 고급 의약품이라든가 의약 소모품, 뭐 소독제 같은 것들 그런 거 쓰실 때 여기다 편성하시면 되고요. 또 역량 강화 활동의 강사 교통비가 여기 포함돼요. 역량 강화 활동 선생님들이 어디 강사를 또 부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사를 불렀을 때 교통비는 강사 인건비가 아니라 이쪽에 기타 운영비에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강사비와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어디 가셔가지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신 전시를 보신다던가 그러셨을 때 역량 강화 티켓 카드 결제도 이쪽 기타 운영비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여비의 기준은 이렇고요. 그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서울 10만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정액 식비, 일비도 조금 올랐는데요. 자차 이용 시에는 마찬가지로 통상 시외버스 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걸 쓰실 일은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기획하셔가지고 뭐 서울에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아르떼 아카데미 그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가시는데 교통비는 이 예산에서 쓰시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듣고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전에 재단 협조를 좀 구하시는 편이 나중에 괜히 예, 잘 갔다 오셨는데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잘 미리 계획대로 해주시면 저희 배점 기준에도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운영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비입니다. 단가 기준은 5,000원이고요. 수혜자 교육수혜자 정원 기준입니다. 현장학습교 운영진 교육수혜자 대상 식비는 일반적으로 식비 편성이 안 되는데 현장학습이라든가 특별한 성과 공유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준 1인 1식당 8,000원이고요. 당연히 운영진도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강사 매식비는 식사 다과를 포함해서 1인 1식 8,000원입니다. 대외 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비는 1인 25,000원입니다. 이 대외 협력을 위한 것은 뭐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특강 강사를 모셨다거나 그런 외부 인력이 왔었을 때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사 매식비와 대협력을 위한 사업준비는 총 예산의 5% 미만으로 이내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현장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로 질의응답 온 것과 또 저희가 사전 신청했었을 때 질문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안내 드리고 현장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조사 작년 질문사항입니다. 작년 질문 중에 동일 장르 강사일 경우에 주강상 2명 편성이 어렵도록 사업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감사를 정산을 하다거나 결과 정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강상 2명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전에도 심의위원회 보시긴 하셨지만 별도 문항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 신청서에 별도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항을 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두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지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그 한 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교부 신청할 때 변경 신청하셔야 됩니다. 변경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만족도 조사 사항에서 예산 단가, 식비, 강사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상승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정말 예, 저도 느끼고 다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편성 단가가 변경되지를 않았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증액은 어렵습니다. 회차당 교육 대상 수 20명에 대해서 또 조금 인하를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가 20명을 해왔었고 코로나19 때 밀집도 제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15명으로 줄였던 거였던 거를 다시 작년에 20명으로 회복한 거여서 현재 다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재단에서 뭐 저희는 좋은 거라고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올해는 그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삐 사업이 전국의 센터 운영 사업이 56%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울산은 편성이 됐는데 편성이 됐음에서 돼서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선생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가 공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모니터링도 소소하게는 다 진행할 거지만 이제 큰 덩이로 했던 뭐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작년에 했던 그런 것들을 못할 거라서 선생님들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예, 오시는 거 이제 네, 많지 않아졌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고삐가 삭감되고 하는 상황에서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저희한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인프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동의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자체 연구사업으로 울산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뭐 자원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게 정리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만간 공유를 해서 선생님들 사업 운영하실 때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 시 질문입니다. 핵심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핵심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저희 배점 기준이 공모별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항목별 심의위원 개별 채점으로 진행된다는 점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신청 제한 건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신청 제한 건수는 없고요. 대신 선정이 두 건으로 제한됩니다. 문화예술 교육사인데 자격 취득 관련 실습처가 필요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오셨나요? 네. 네, 요 분 실습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사실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고요.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교육단체나 시설에서 필요하신 분은 연계해서 예,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홍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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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홍보 협조는 가능하니까 나중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서는
저희가 문항별로 어떻게 그게 왜 무슨 문항에서 이게 무슨 문항이 의도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조금 안내할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 그거 내용을 참고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받기 전에 제가 20페이지의 공모 일정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 마감이 6시가 아니라 5시입니다. 17시, 7시가 아니라 오후 5시입니다. 예,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마감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금 빨리 신청해 주시고 또 본인 파일이 깨진 파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업로드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 분야별 선정 심의가 제일 중요할 텐데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고 규모에 따라서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사업에 대해서 현장 질문 받을 건데요. 각 담당자님하고 네, 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